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발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47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429명, 해외 유입은 18명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크게 오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4급 이상 고위급 중심의 재산 등록세는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확대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면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전 금융권의 가계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가 신규 적용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첫날인 어제 접수 시작 11시간 만에 68만 명 넘게 신청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부터 버팀목 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 명에 대한 문자 안내 발송과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5만 7천 명이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문자 발송과 함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시작됐고 오후 5시까지 68만 1천여 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신청자 중 약 45만 명에게는 오후 1시 30분부터 총 8,5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면서 국내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백신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공급이 수요를 미처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의 경우 자국 내 물량 확보를 위해 수출 중단 카드까지 꺼내든 상태입니다.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접종을 본격화해 상반기까지 국민 1,2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치려던 정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도입 시기도 당초보다 늦은 4월 말경으로 밀리게 됐고 백신 물량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줄어든 21만 6천 명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음 달 발표되는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에 비주택담보대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어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연합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가계대출의 총량을 계속 늘릴 순 없다며 2019년까지 4% 후반대였던 가계대출 증가율이 작년 8% 정도로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4월 발표하는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을 두고 청년층 규제를 완화해주는 부분에 고민이 있다며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한편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부분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반그룹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 대한전선의 경영권을 인수합니다. 호반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호반산업은 국내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 에쿼티의 특수목적법인 니케로부터 약 2,518억 원의 대한전선의 발행 주식 40%를 취득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호반그룹과 토목 엔지니어링 수주 확대 등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머니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